아미 보라에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나봐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니까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맘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드는 자긴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 곁 할 수 있을 텐데 눈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국가대표 아이돌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뭐 2018년 누구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낸 팀이죠. 네,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선보이는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세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네. BTS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미 일단 저희에게 본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솔직하게는 아직 노래는 안 나왔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굳이 말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의 후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씩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미 보라의 아미 올해 황금돼지 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황금돼지 해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정말 행복만 줄게요. 감사합니다. 최고 앨범상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누적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죠. 엄청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두 번이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국위 선양하고 있는 우리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이돌이다. 정말 대단히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이 아닐 수 없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수상 소감 부탁드려요. 최고의 앨범상이네요. 새해 연초부터 이렇게 정말 가수에게는 정말 의미가 큰 이 앨범 관련된 시상에서 이렇게 호명을 받으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다 사랑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최고의 앨범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정말 또 최고의 앨범상을 받기 위해 더 멋진 곡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항상 옆에서 저희 서포팅해주는 저희 스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앨범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뭐 더 좋고 더 멋진 앨범 그리고 더 멋진 무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상의 영광은 방탄소년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자, 조금 전에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 아, 드디어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가수 일생에 단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대상을 이렇게 두 번이나 저에게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전 세계 모든 아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탄소년단도 여러분의 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들려드리는 그 이야기들, 그 에너지들, 그 목소리들이 저희의 작업에 영감을 주고 저의 무대에 에너지를 불어넣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와 이 음악이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지대한 영감과 영향을 주셔서 탄생한 여러분들이 이 앨범과 무대에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팬입니다. 사실 연말 연초에 싱숭생숭하잖아요. 약간 뭐 다시 괜히 나 잘 살고 있나? 나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금방 잊어버릴 신년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세워보고 저도 여러 가지 시상식 거쳐면서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던 거나 열심히 하자. 하던 거 열심히 잘하자. 네. 그래서 저희 초반 데뷔 초반 때 영상들을 막 찾아봤어요.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왜 우리가 왜 이거 시작했지? 왜 이 일곱 명이 빅히트나 이거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을 같이 이뤄냈는지 이렇게 다시 돌아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음악 그리고 무대 그리고 여러분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무대 그리고 음악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 음악 그것들이 저희가 여러분의 팬으로서 여러분들께 보내는 팬레터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고 그 팬레터의 소리를 꼭 읽어주십시오. 저희는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의 팬이고 서로의 아이돌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네. 그래도 짧게라도 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방금도 정말 멋지게 말을 해줬던 저희 리더 남준이 형한테 정말 가장 먼저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르모링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렇게 대상을 받고 방금 앨범 상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생각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많은 것을 실천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행복한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저 많은 것을 못 해봤을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중한 삶을 알아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한 이후부터는 항상 여러분과 저희는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고 저희의 마음속엔 아미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엔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할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행복할 것입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뿌듯하고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미 사랑해요! 자 다른 분들도 짧게 짧게 예, 인사를 해주시죠. 우리 팬들이 또 한 분 한 분 목소리 이렇게 듣고 싶어 하니까요.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류승용 선배님께서 여기서 이 자리에 오르면 팬 여러분들을 부른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들어주시고 저희 무대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이유가 되어주시니까 이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께 올해는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예. 네. 아미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5년 정도 제가 사진을 찍었었잖아요. 그 사진을 찍을 때 제 카메라에 담겨있던 그 사진들은 다 아미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추억들, 그 흔적, 기억들 모두 다 아미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2019년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제 곧 나올 건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방탄소년단 우리 RM이 뭐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시각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어디에 갈 생각이에요? 뭐 누가 대표로 뭐 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앨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거? 네, 네, 저희가 앨범 작업 중이라 가지고 뭐 또 끝나고 또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실에. 그래요. 아유 지금 진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까 너무나도 격정적인 무대를 보여줬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앵콜송을 저희는 네, 부탁드려야 되겠죠. 네, 제이홉 씨 지금 굉장히 지금 멋진 무대 보여줘 힘들어 보는데 앵콜송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아 물론이죠. 아, 네. 아미 소리 질러! 자 그러면은 앵콜송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으로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헤어 컬러가 너무 멋있습니다. 다시 또 저 왼쪽을 무대 기준으로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트 타임을 조금만 사실 저희가 네. 올라가고 싶은 빨리 만나보고 그쵸. 싶지만 또 플래시가 멈추질 않아요. 멈추질 않습니다. 네, 저희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탄소년단 분들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박! 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국내에서 단일 앨범으로 200만 장을 기록한 것은 조성모 씨의 3집 아시나요 이후에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감이 맞아요. 어떠세요? 참 그렇게 너무 황송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가 앨범 열심히 만들고 또 저희가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앨범도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에게 더 갈아칠 기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앞으로 더 성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또. 아니 뭐 저도 그렇고 아니, 이제 멤버들 그렇고 다 네, 같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추운 날씨에도 뒤에서 아미분들이 그러니까. 목소리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팬들분들 한번 해주세요. 어마어마해요. 아미! 감사해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MC 형님 누님도 아 정말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역시 BTS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않아요. 네네. 네. 네. 오늘도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쉬어라. 네, 알겠습니다. 달리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추운데 네. 고생 많으십니다. 추운데 기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